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함께 만든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정식 원내 교섭 단체가 되면서 노회찬 원내대표가 공식 회담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국회는 범보수와 범진보가 반반씩 세력을 가른 모양새가 됐는데 4월 국회는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 자격으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담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긴장해서인지 말실수도 합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짝을 맞추기, 의장님께서. 예. 국회는 이제 범보수와 범진보가 절반씩 의석을 나눠 갖게 됐습니다. 개헌과 4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처리해야 하는 국회는 첫날부터 난항을 예고했습니다. 4월 국회에서 개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안정적인 구조를 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간제에 깨어나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개헌안은 본권과 협치를 전혀 담고 있지 않고 제왕적 대통령의 개헌 논의가 시간의 감에 따라서 난관에 봉착하고 국민적 스트레스가 되어가고 있다. 여기에다 바른미래당이 여당 단독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민주당은 공수처법 동시 처리를 요구하면서 협상은 접점을 찾기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4월 임시국회는 첫 본회의부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